기분은 좀 나아졌어? 내가 어제 너무 힘들어해서 걱정돼서 온 거야? 어떡하겠어. 마음이 좋지 않지만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어. 너한테 지금까지 잘하셨으니까. 체리나, 예전에 네가 탔던 차 말이야. 내가 대천까지 운전해서 갔었잖아. 어. 색깔이 뭐였지?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? 그냥 너랑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. 어두운 색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글쎄, 색깔이 뭐였지? 나도 새엄마가 사준 거라 애정이 없었고 몇 번 안 타봐서. 그래도 네 차니까 기억이 날 거잖아. 흰색 차였나? 은혜색 같아. 어, 맞아. 은혜색이었어. 아, 그랬나? 은혜색. 특별하게 다른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? 어.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어. 아, 그래. 신경 써줘서 고마워. 아, 정봉수 씨에 대해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. 어머, 어떡해? 왜 그래? 상철 오빠가 예전 내 차 색깔이 뭐냐고 물어봤어. 그래서 뭐랬어? 흰색이라고 얘기하지. 아니, 은혜색이라고 했어. 아니, 왜 거짓말을 했어? 걔가 흰색인 걸 기억하고 알고 물어본 거면 너만 거짓말하기 들통나잖아. 너무 무방비 상태여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어. 목걸이를 보여줬으니까 날 더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. 걔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그 일인 걸 왜 생각 못해? 실은 어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상철 오빠를 만나 펑펑 울었어. 어제도 만났다고? 엄마하고 내 관계를 아는 사람이 상철 오빠밖에 없잖아. 그래서 오빠 생각이 났어. 너 대체 제정신이니?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걔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? 어젠 진심으로 날 위로해줬단 말이야. 그래서 오늘도 나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. 널 대체 어떡하면 좋니? 엄마, 나 너무 무서워. 나 절대 버리지 마. 엄마밖에 나 믿을 사람 없어. 나 진짜 감옥 가기 싫어. 나 지켜줄 수 있지? 내가 약속했잖아. 네가 내 손 놓지 않는 이상 나 절대 너 놓지 않는다고. 설사 신딸이 나타난데도 나 버리지 않을 거지? 나한테 딸은 너밖에 없어.